토끼띠예요. 을묘생 분들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 나이로 들어가면 이제 49이 되시네요. 49수. 자, 을묘 토끼띠. 이사 운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동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도 따라 들어요. 자, 이분들이 변화 운기, 변동 운기가 지금 2023년에 좀 커질 거예요. 커지는데 주변 상황들이 변화를 주는 것들도 쉽지가 않고 변화를 주기까지의 상황,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주변 상황들이 조금 꼬이거나 어수선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 운기는 있지만,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하순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주저주저하는 것들, 내가 변화를 꾀하는 것들이 이제 진행되어 가고 조금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순차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 6월 이전에 상반기 운기는 무언가 이렇게 해볼래도 저렇게 해볼래도 변화는 자꾸 주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좀 맞지 않을 거다. 하지만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밀어붙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9수가 들어오잖아요. 9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조금 불편하고 아팠던 그러한 질환이 있다면 조금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좀 필요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연운이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인 사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믿었던 절친이라든가 이러한 가까운 인연운에서 내가 좀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라리 판단을 하셔야 돼. 우리 을묘생 분들이 조금 주저주저하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 내가 그냥 눈을 감을 건지 그냥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인연을 끊을 건지, 이게 빠른 판단이 안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굉장한 스트레스고, 그로 인해서 변화를 주었던 일들에도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시는 일에는 오히려 변동운, 이동운이 와서 좋아지기는 하나, 가까운 인간관계에는 잡음이 생길 수 있고, 내가 그 을묘생들이 조금 속상한 일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9수 운기거든? 조금 내후년 2024년 정월달까지만 두고 볼 것 같으면 내가 잘만 참고 고시기만 넘어가면 다시 또 완만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기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을 딱 단절하기보다는 고시기가 오신다면 잠시 잠깐 마음을 내려놓고 차라리 용인하고 받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금전은 어떨까요? 나무가 물 만나는데 나쁠 게 없지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작은 작은 일들에서 금전은 여울물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단지 하나, 가까운 인연에 대한 내 마음의 고통이 조금 따를 수 있다. 내가 평소에 앓고 있던 병이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인이었습니다.